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춰다 놓았습니다. 아멘. 네, 언젠간 제 딸이 저에게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건데요.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당연히 한국 땅이라고 이야기하길 바랬는데 제 딸의 답은 한국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다 였어요. 왜 우리가 그 땅이 우리 거라고 또 일본 거라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 그 땅은 하나님 거지 않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이 정말로 저는 지혜로운 대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답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저것은 너의 것이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언제부터 이런 소유권이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처음부터 그것의 주인이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아주 오래전에는 그곳에 가장 먼저 살았다는 이유로 그곳의 주인이 되었고 그곳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는 이유로 그곳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소유권이라는 게 그건 내 거, 저건 네 거 이런 소유권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회 윤영주 장로님이 만든 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노래가 있어요. 바로 이 노래인데요. 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네, 자기가 저 별은 내 거라고 저 별은 너 거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주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은 내 땅, 저 땅은 네 땅 이 개념이 생겨난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먼저 선포한 사람이, 먼저 발견한 사람이 오늘부터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누구의 것인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주는 누구의 것인가? 그랬더니 우주조약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주는 어느 한 국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조약이었어요. 근데 이것조차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주가 지구의 것이라고 누가 정해주었을까요? 우주가 어떻게 지구의 것일 수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우리의 것일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 주인이 없어 보이면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어거지식 논리인 것이죠. 만약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둘 중에 하나겠죠. 전쟁이 시작되든지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근데 세상의 모든 소유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런 황당한 논리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사실 소유를 주장하지만 진짜 사람에게 소유된 사람의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끼리 약속한 거죠. 이건 네 거고 이건 앞으로부터 내 거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약속 이전에 소유주가 있었다라면 그 모든 약속은 의미가 없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이 땅을 누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만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힘든 세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전쟁이 찾아온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 어리석은 소유권 전쟁을 끝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행복한 오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소유권 전쟁 가운데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소유권 전쟁을 끝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소유권 전쟁을 끝낼 수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앞서 이야기했던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말씀은 가능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음 한뜻.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들의 뜻은 어떤 뜻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품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는 이런 헛된 기도가 스톱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하며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때.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품게 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욕심 때문에 보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했을 때 사람들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살아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운영하는,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왜 있습니까? 이 땅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항상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시기와 질투의 말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요?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고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변화되는 세 번째는 너그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기에, 그리고 그분은 넘치는 부자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좀생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수용하고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힘을 좀 내자고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과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비워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끝나고 세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저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천국에 가도 괴로울 거예요. 걱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모두에게 천국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이 과연 천국처럼 느껴질까요? 오히려 더 괴롭겠죠. 치욕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어도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만 볼 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부자가 아니야. 왜 부자라고 착각해? 우리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쉽게 말하면 종의 존재고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아는 것과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땅 가운데 내가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무시한 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났어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 때,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알 때 하나님의 크심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잠깐 찬양을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특별히 허우리 형제에게, 데뷔 무대예요. 네, 우리 허우리 형제에게 찬양을 부탁했는데 우리 박수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줘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네, 멋지다. 네, 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아의 가난함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에 보면 사도들에게도 큰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을 위해 사용했을 때 풍성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뿐 아니라 사도들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축복을 흘려보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축복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축복은 없어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축복을 의미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요. 사람의 교만함과 불안함과 우울증과 외로움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누군가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2007년에 나온 책 중에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유엔에서 나온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책에서 왜 세계의 절반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억 인구가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과 식량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고 살인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독점하기 시작하니까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루에 10만 명,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라면 결국 한편에서는 그 축복을 기다리는 누군가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시는 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짧은 역사 가운데 이 초록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과 함께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넘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나누어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중간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홀로 독점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괴롭지만 그 사랑을 홀로 독점하고 있는 사람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그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제가 연기를 부탁했어요. 네, 옷이 한 벌 있거든요. 네, 저 멀리 보이는 김태강 전도사님 추위에 떨고 있어서 제가 김태강 전도사님에게 옷을 선물하려고 옷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현을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 옷 좀 우리 조씨 전도사에게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옷을 갖고 가다 보니까 주현을 전도사님 옷이 이거 멋있네? 나한테도 맞겠다 싶어서 입어보는 거죠. 네, 옷을 입어봤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안 맞거든요. 본인만 생각하기에 옷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옷에 자기를 맞추려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는데 나한테 맞지 않은 건데 나한테 맞다고 착각하고 나 혼자 소유하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흘려보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그것을 그 축복을 기다리는 누군가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흘려보냄과 함께 무엇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축복을 주셨는가? 그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운이 좋아. 운이 좋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데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며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담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였고 우리 공동체도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그렇게 흘려보냈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기억하지 않고 그를 바나바, 우리 앉아있는 대부분도 요셉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 그의 애칭이었죠. 그 뜻이 무엇인가? 위로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다.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기도 했지만 그가 바나바라고 불렸던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사랑과 위로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바나바는 그렇게 누구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입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뭐 입으로 증거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그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으로 증거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소유권 전쟁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것, 더 많은 내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더 많은 축복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복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크리스천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세상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의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세상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바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설교를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 부류의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부류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지. 교회는 원래 그래야 되는 곳이야.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나바와 같아야 돼. 그런데 왜 우리 순장은 그렇지? 왜 순장은 내 전화를 받지 않지? 오늘 내가 순모임 가서 순장한테 따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에 그 순장들은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불편함이 있겠죠. 아, 내가 전화 안 받았는데 오늘 또 그 친구가 와서 왜 내 전화는 받지 않느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나를 정죄하겠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에 거룩한 불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4장 3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이것이 가능해졌는가?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했다고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리고 순장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목사에게 가서 따져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선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온다. 왜 나는 더 섬김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 교회에서 더 이해받지 못하는가? 왜 이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은 이 모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했잖아요. 초대교회도 영원하지, 초대교회 모습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완벽한 오늘의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분명히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지만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모두에게 이런 교회가 되라고,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마지막 순간 결정적으로 마지막 조각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첫 번째 조각이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지막 조각이 되고 싶겠죠.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섬김받고, 섬김받으면 조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지막 조각이 아니라 내가 첫 번째 조각이 되겠다 결단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조각을 통하여 교회를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벌써 3주째 반복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첫 번째 조각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NS 공동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저는 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중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닮은 첫 번째 조각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첫 번째 조각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 조각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축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뛰어날까요? 그만큼 더 사랑하라고 머리가 뛰어나게 만드신 것이죠. 남들보다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마음껏 누리라고 그 재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달란트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내게 이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첫 번째 조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첫 번째 조각이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선택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첫 번째 조각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첫 번째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흘려보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시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세상의 소유권 전쟁을 마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나 야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수 닮은 한 사람, 예수 바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모르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유권 전쟁을 마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각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것을 더 소유하기 위하여 부르짖는다라면 아버지가 어리석음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하시는 의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끄시는 그 성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나의 누림이 아니라 나의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어진 축복의 의미를 발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축복으로 어떻게 복음을 담아 흘려보낼 수 있는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흘려보내는 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흘려보내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어진 축복의 의미를 발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축복이 아버지 정말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담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축복 아버지, 그것이 단순히 내가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것을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문제,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며 아버지의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나눔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의 길인지, 무엇이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는 길인지 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마지막 조각이 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첫 번째 조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마지막 조각이 되기보다 내가 첫 번째 조각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첫 번째 조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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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조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나누는 첫 번째 조각이 되어 사랑하고 격려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오니,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오니, 섬기는 받는 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자의 기쁨을, 첫 번째 조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은 마지막 조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조각이 되기보다 그 사랑의 조각이 되어 첫 번째 조각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를 내 마음을 품고 예수를 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며,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며,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착각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섬김받는 마지막 조각이 되기보다 내가 먼저 섬기기를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조각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